아침마다 손가락 관절이 뻣뻣하다면? 단순한 퇴행성 관절염이 아닌 내 몸이 나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일 수 있다. 바로 류마티스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이란 체내 면역체계 오류로 자신의 몸을 외부 세균으로 잘못 이식하고 공격해 관절 내 발생하는 염증이 점차 관절과 주위 뼈를 파괴하는 증상을 말하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이 뻣뻣해지고 조조강직이 1시간 이상 지속된다면 류마티스 관절염 초기일 수 있다고. 건강 A2G 이번 시간에는 면역체계의 반란,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 알아보자. 네, 혹시 내 몸 안에 조용한 반란자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몸을 외부 세균으로 잘못 인식해서 공격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건강 A2G 이 시간에는요, 네, 자가 면역 질환 가운데서도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네.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 강종환 과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흔히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은 단순한 관절염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내 몸이 나를 공격하게 되는 그런 자가 면역 질환이라면서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처음 기술된 게 기원전 4세기 히포크라테스 때부터 기술이 되었습니다. 외부적인 외상이나 아니면 감염, 전염병의 양상이 아닌데 환자분들이 자체적으로 자발적인 염증과 관절염을 앓는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들한테는 몸에 나쁜 액체가 흐르고 있다, 그런 용어가 이제 류마라는 고대 그리스어가 되고, 이것이 점점 관념적으로 만성 염증을 동반되면서 관절의 변형,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의 통칭적인 관념적인 단어가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자가 면역성에 의한 염증 반응을 이제 류마티즘이라고 부르고, 그중 가장 흔하면서 대표적인 질환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되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은 좌측에 보이시는 게 류마티스 관절염의 모양이고, 우측에 보이시는 게 퇴행성 관절염의 특징입니다. 둘 다 관절의 통증, 관절의 부종, 관절의 뻣뻣함, 변형을 다 야기할 수 있는데, 차이는 침범 부위, 양상, 그리고 이제 변형의 심한 정도가 다르게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 손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는 손목, 중수지 관절, 저희가 소위 말하는 손등 관절, 그리고 근위지 관절, 저희가 손가락의 중간마디에 해당되는 관절의 변형이 심하게 보이실 거고, 우측에 보이시는 이제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손톱 밑에 원위지 관절, 그리고 류마티스처럼 근위지 관절도 점차 침범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도표로 표시한 두 관절의 특징을 비교해보면, 아침에 뻣뻣한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가장 큰 특징인데, 1시간 이상 심하신 분들은 점심시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손이 잘 쥐어지지 않는 특징적인 소견을 보이며, 퇴행성 관절염도 아침에 뻣뻣함이 생길 수 있으나 대부분 30분 이내에 호전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적인 퇴행성 관절염은 쓰면 쓸수록 악화되는 것이 특징인데, 염증성 관절염의 대표적인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는 사용하면 할수록 오히려 호전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기본적으로는 염증성 관절염이기 때문에 국소적인 열감과 부종, 발적과 기능 저하가 뚜렷한 반면에, 퇴행성 관절염은 열감 및 부종이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또한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에 국한되는 질환이 아니고 전신 질환입니다. 그로 인해서 피로, 근육통, 발열, 발진, 체중 감소 같은 전신 질환도 흔히 생깁니다. 하지만 퇴행성 관절염은 대부분 그 해당되는 관절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의한 보행장애, 손가락의 관절염에 의한 기능 저하가 뚜렷하게 관찰됩니다. 검사 소견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은 혈액 검사 등에서 특별한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는 염증 수치가 증가되며 류마티스 인자가 약 80%의 환자에서 양성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다른 모든 질환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네.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네.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손상이나 또 변형이 진행된 경우에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가 참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현재 치료도 근본적인 완치 치료도 없고 또한 관절 변형이 진행되고 나서 그것을 다시 되돌리는 치료도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염증을 치료하는 여러 가지 약들이 개발되면서 류마티즘 자체의 염증의 진행을 억제하는 치료는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 진단 및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가 요즘에는 점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1987년도 진단 기준을 보통 사용했었고 요즘 2010년도에 새로운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 기준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진단 기준이 만든 목적은 초기에 진단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서 조금 더 관절염을 초기에 진단하는 게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관절이 침범된 개수, 그다음에 혈액 검사에서 류마티스 인자 및 CCP 항체 검사의 결과, 염증 수치의 양성 여부, 증상이 이제 한 달 반 이상 지속됐느냐 여부, 이 점을 점수화시켜서 6점 이상 되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되도록 만들었습니다. 1987년도 진단 기준에서 많이 놓쳤던 환자들을 이 진단 기준을 통해서 많이 이제 찾아내고 치료하면서 이제 치료가 점점 발달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류마티스가 의심되면 저희가 가장 흔히 하는 검사가 류마티스 인자입니다. 요즘에는 건강검진에서도 자가 면역 질환 및 류마티스 관절염의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많이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검사는 정상인에서도 5%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에서는 5명 중에 1명까지도 양성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의 특이적인 검사는 아닙니다. 또한 류마티스 관절염 이외에 폐질환이나 간질환 또는 쇼그렌 증후군과 같은 다양한 질환에서도 양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류마티스 인자만 단독 양성인 점은 류마티스 관절염을 특별히 시사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혈액검사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의 특이적인 검사가 최근 나온 CCP 항체인데 이 또한 혈액검사로 하게 되며 류마티스 관절염의 증상 발현 대략 10년 전부터 관찰할 수 있습니다. 특히 3배 이상 정상의 보통 5가지 정상인데 15 이상의 CCP 항체가 나오시는 분들은 관절염이 심하고 변형이 빠르며 내부 장기 침범과 같은 나쁜 예후와 대부분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검사했을 때 항체가 양성이었던 사람들은 음성인 분들에 비해서 향후에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발생의 위험도가 대략 25배 정도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제 혈액 검사 및 이제 영상 검사를 통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의 이제 확인 및 침범 정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엑스레이 사진, CT, MRI, 그리고 특징적으로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한 뼈 스캔 검사를 통해서 전체 관절의 침범의 개수 및 정도를 또 평가하게 됩니다. 또한 류마티스 관절염은 단순 관절에 국한된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폐질환이나 콩팥, 간질환 등에 대한 다양한 장기에 대한 검사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네, 참고로 지난해 9월부터 항CCP 항체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7,000원 정도의 비용만 부담하면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혜택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야, 시간이 몇 시고 지금? 해가 지금 중쳐있다는데. 피곤하다. 깨톡. 근데 왜 이렇게 아침만 되면 손이 이렇게 뻐근하나? 왜 그러지? 왜 그러겠노? 한참 안 자고 계속 이기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손가락이 그렇게 안 아프고 되게 나. 이봐.
주먹도 잘 안 주. 아 어떡하노 주먹도 잘 안 주신다. 아니 뭐 참. 이거 왜 그러노? 어. 어떡해요? 아니 진짜 어떻게 해봐라. 뭘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자자. 아! 아니 손가락이면 어깨면 진짜 안 아픈 데가 없다. 안 아픈 데가 없지. 안 아픈 데가 없어. 어? 계속 그렇게 폰을 만지고 있는데. 조용히 말해 잠깐만. 똑같아. 이봐 이봐 이봐. 어? 아니 그러면서도 이래 휴대폰을 자꾸 잡고 있지. 어? 참나. 아이고 기가 찼다. 남이사 내가 휴대폰을 갖고 오빠 뭔 상관인데. 아니 누군데? 어? 도대체 누구길래? 아 몰라 된다. 아 배 아파. 뭐 이러는 거? 뭐가? 님 어때? 뭘? 아무것도 아니다. 내 휴대폰이 오빠 손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에이 가족 간에 뭐 좀 볼 수도 있지. 볼락해서 뭐 잠겨가지고 보지도 못하겠지만. 잠겨가지고? 나의 프라이 뭐고 그거? 그걸 좀 지켜줘야 존중해줘야 될 거 아이가? 근데 네 패턴이 바뀌었다. 어? 원래 이 오빠가 알 수 있도록 해놨지 않나? 다시 사생활이다. 맞아. 그거는 진짜 동생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 집착이다 집착. 아니지. 오빠가 돼가지고 어? 여동생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그걸 판단하는 어? 그게 있어야 되는 거지. 응? 그렇지. 그래서 여동생이 돼서 오빠에게 이렇게 한마디를 해야겠지. 너나 잘하세요. 이러고 가게. 그래 자기가 좀 잘해라. 자기 관리도 잘 제대로 못하면서 뭐 동생 관리 감독한다고 막 난리 그치고 그랬산도 진짜. 아가씨도 이제 나이 37이가 37. 내가 언니 오빠 때문에 진짜 손가락이고 발목이면 아프다고. 아니 하루 종일 휴대폰 붙잡고 있으니까 손가락이 안 아플 수 있냐고. 이봐라 이봐라. 아 진짜. 아 자기는 정말 그게 중요하나 진짜. 아니 아 손가락이 아프다고 하는데 아가씨 혹시 류마티스 관절염 아니에요? 어머니도 류마티스 관절염이잖아요? 엄마는 연세가 있으셔서 류마티스 관절염이고 저는 아직 30대 젊잖아요. 젊은 애 무슨 류마티스 관절염이에요? 아니에요.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 많은 사람한테 걸리겠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은 30, 40대 여성에게 많이 걸린대요. 에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어? 류마티스 관절염에 더 잘 걸리겠지. 어? 아무리 그래도 야는 저 30대인데. 어? 근데 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어? 네 왜 오빠 모를 패턴을 바꿨는데? 어? 아니, 내가 왜 오빠한테 보고를 하고 패턴을 바꿔야 되는데 왜? 너나 잘하세요. 아, 빨리. 아, 싫다. 직접 좀 그만해라. 네, 오해와 진실 오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 류마티스 관절염은 고령일수록 발병률이 높다입니다. 네. 언뜻 듣기에 맞는 얘기인데 또 한데 정답 O일까요? X일까요? 아, 맞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류마티스 관절염 하면 생각나는 게 면역체계 이상이죠. 내 몸이 나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릴 확률이 어떻게 돼요? 높아지겠죠. 옵니다. 철원 씨는 정답 O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에요. 아, 저는 X라고 맞아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퇴행성 관절염. 여기는 이제 앞에 퇴행성이라는 단어가 붙는 만큼 좀 나이와 깊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나이랑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잘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젊다고 방심하면 안 되잖아요. 누가 정답인가요? 네, 예은 씨께서 정답입니다. 아, 그래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일반적으로 30대 후반부터 50대 여성에서 흔히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말 그대로 노화 및 과사용에 따른 질환이기 때문에 나이가 드실수록 발병률이 올라가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의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되는 경우는 30대 후반부터 50대입니다. 물론 65세 이상 고령에서 처음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생되는 경우 노인성 류마티즘도 존재하고 심지어 10대 때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도 있긴 하나 가장 흔한 발병 시기는 30대 후반부터 50대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과 관련해서 특히나
이 흡연과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를 과장님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직까지도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현재는 네 가지가 많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유전적 취약성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1차 직계가족이 류마티즘이 있으면 각 일반인에 비해서 10배가량 류마티즘이 잘 생기고 형제 자매가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면 2배에서 4배가량 류마티스가 잘 생기는 점을 고려했을 때 유전적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전 감염에 의한 자가 면역성으로 인해서 류마티즘이 관련됐을 것으로 또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이전에 감염된 균에 의해서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고 오히려 내 몸에 대한 내 몸을 적으로 간주해서 공격하는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병과 연관된다는 가설입니다. 또한 환경적으로는 흡연이 그나마 확인된 류마티즘의 환경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여성분들은 대부분 직접 흡연보다는 간접 흡연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간접 흡연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상당한 악화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전 말씀드렸다시피 여성 호르몬 등이 류마티즘에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흡연은 진짜 백해무익하다는 말이 꼭 맞아떨어지네요.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요, 예전에는 이게 불치병으로 여겨졌어요. 치료제도 마땅히 없었고요. 하지만 요즘은 어떤 세상이에요? 눈 한번 감았다가 뜨잖아요. 치료제가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만 잘 받으면 완치가 가능하다고요? 네. 1950년도 이전까지는 류마티스 관절염은 말 그대로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하지만 1950년도 이후부터 류마티스 치료에 대한 여러 가지 약들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점점 난치성 질환에서 이제 근치성 질환 그리고 향후 미래에는 완치가 될 수 있는 치료제도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현재까지는 완치를 목적으로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나폴레옹 전쟁이나 이런 시절까지는 버드나무 껍질을 이제 벗겨내서 여러 가지 부상이나 통증을 이제 치료했는데 이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했는 물질이 이제 우리가 아스피린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항염증, 진통 효과가 있는 물질이 있었습니다. 그 점을 이용해서 19세기 말에 아스피린이 만들어졌고 근데 아스피린만으로는 이제 해열 작용이나 진통 효과는 있었지만 항염증 작용이 약해서 이전 말씀드렸다시피 경구로 금을 섭취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치료적으로는 제한적이었고 1950년대에 들어서 합성 스테로이드제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스테로이드제를 과량 복용하게 되면서 장파열에 의한 환자분들의 사망, 다양한 합병증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스테로이드제를 대체하는 약제, 대표적으로 진통소염제인데 스테로이드는 아닌 약, 그래서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가 개발이 되었지만 여기까지는 류마티즘 자체에 대한 치료라기보다는 항염증과 진통제의 개념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부터 이제 류마티즘의 기본적인 개념과 기전을 고려하여 약제를 사용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약제 사용 이후에 류마티즘 자체에 의한 염증 반응 억제, 관절 변형 억제, 내부 장기 침범 억제 를 위해서 다양한 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단순한 퇴행성 관절염이 아니라 면역체계에 이상이 생겨서 이제 자신의 몸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잖아요. 과장님, 치료가 참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평생 이제 관리하는 환자와 의사 간에 관리를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관리하고 약의 부작용 및 효과를 평가하고 하는 만성 질환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불편함과 또는 심리적으로도 많은 좌절을 겪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많은 약들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도 이후에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가 여러 가지 제약회사에서도 큰 이슈가 될 정도로 최근에는 점차 많은 약들이 좋은 약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류마티스 관절염을 위해서 사용하는 약제를
굳이 다섯 개 정도로 나눠보면 스테로이드 제제는 경구로 된 알약 스테로이드제 및 관절에 직접 주입하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굳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니더라도 몸살이라든지 근육통 때도 많이 사용하고 요통이나 무릎 관절염 때도 많이 사용합니다. 심지어는 저희가 피부에 바르는 파스나 바르는 약제도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를 피부로 흡수시키는 제제입니다. 1980년도부터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항말라리아제, 설파계 행생제, 메토트렉세이트, 레플로노마이드를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도 이후부터 현재는 10여 가지가 넘는 여러 가지 생물학적 제제가 나오면서 류마티스 치료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그런 시절입니다. 스테로이드는 염증 반응의 다양한 부위에 이제 염증을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염증 억제에는 참 좋은 약이지만 스테로이드는 참 저희가 없으면 하는 부작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는 저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스테로이드제입니다. 그래서 질병이 조절되면 가능한 한 빨리 줄일 수 좋다. 저희가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에는 6개월 안에 끊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안타깝게도 지속적으로 저용량을 써야 되는 경우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또한 좋은 점은 관절 강내에 직접 주사로도 사용할 수 있는 제제가 있습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는 매우 다양한 약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각각의 종류에 따라서 절대적인 효과의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반적으로 관절약이라 부르는 진통소염제는 모두 잘 아시다시피 위장장애 또한 신장 기능이 나쁘신 분들한테는 신장 기능을 악화시키며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이 동반되신 분들에게는 가급적 사용하시는 것이 안 좋은 약입니다. 이제 항류마티스 약제가 나오면서 이제 1980년도 이후부터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에 또 새로운 장이 열린 것인데 이런 항류마티스 약제의 목적은 단순히 염증 억제, 통증 억제뿐만 아니고 류마티즘의 질병 진행 과정 자체를 억제시켜서 관절 및 내부 장기 손상을 줄이고 예방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제를 통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제의 특징은 대부분 약을 사용한다고 해서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대략 4에서 6주 이후부터 본격적인 약제가 나타나며 각각 다른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상태 및 가지고 있는 지병에 따라서 약제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저희가 1980년도에 항류마티스 약제 중에 가장 이슈가 되고 현재도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면 가급적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메토트렉세이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메토트렉세이트는 1950년경부터 항암제, 현재도 백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암에서 사용되고 있는 항암제로 저희가 인식되어 왔었는데 약의 기전 및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병 기전을 고려하여 1980년도부터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제로 사용해 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행 양상 및 관절 변형을 억제하는 역할이 밝혀지면서 이제 현재는 매우 중요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의 기둥으로 알려진 약입니다. 단순히 관절염증 조절 및 통증 예방뿐만 아니고 관절 이외 조직의 침범에도 효과적이며 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는 부작용이 심하지 않나는 적극적으로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항암제로 만들어진 약이다 보니까 위장장애, 간수치 증가, 탈모와 같은 항암제의 부작용이 두루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항말라리아제 같은 경우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때도 항말라리아제가 염증 억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 나오면서 많은 이슈가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코로나에는 과학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이제 최종 밝혀졌었습니다. 하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는 아주 염증을 조절하는데 이전부터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 약도 말 그대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를 위해서 개발된 것이 아닌 말라리아 치료를 위해서
개발되었다가 염증 세포 내 신호 전달 체계를 억제함으로써 항염증 효과를 나타내는 점 이용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약은 류마티스 관절염뿐만 아니고 루푸스, 쇼그렌 증후와 같은 다양한 자가 면역 질환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약은 메토트렉세이트에 비해서는 부작용이 적거나 매우 드물게 망막에 독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파살라진입니다. 설파살라진도 또한 류마티스 관절염을 위해서 만들어진 약은 아니고 항생제로 개발된 약제입니다. 근데 사용해보니까 항염증 효과가 있고 관절염에 효과가 있어서 류마티스 관절염에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고 이 약 또한 류마티스 관절염뿐만 아니고 강직성 척추염이나 건선형 관절염, 반응성 관절염 등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은 위장장염에 특히 설사가 조금 흔한 것이 단점입니다. 현재 그 항류마티스 약제 중 류마티스 관절염을 직접 치료하기 위해서 개발된 약제는 레플로노마이드가 유일합니다. 1997년도에 일본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고 메토트렉세이트와 비슷하게 세포 분열 과정을 억제함으로써 항염증 및 면역 억제 효과를 이제 가지는 약입니다. 이 약 또한 여러 가지 관절염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약 또한 메토트렉세이트와 비슷하게 간독성, 입맛 저하, 설사와 같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이후부터 류마티스 관절염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생물학적 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스테로이드, 진통소염제, 항류마티스 약제는 쉽게 말하면 폭탄에 가까웠습니다. 그 류마티즘이라는 자가 면역성 영역의 특별한 타겟보다는 전체적인 염증 반응을 줄이자는 목적에서 쉽게 표현하면 그 적이 있는 곳에 폭탄을 투여하는 개념에 가까웠다면 2000년도 이후부터 사용하고 있는 표적 치료제는 그런 염증 반응의 가장 지휘관이 되는 물질을 표적해서 이제 죽이는 그런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이 표적 치료제도 점차 개발되면서 다양한 기전, 종양 괴사인자 억제제, 염증 매개 물질 차단제, 신호 전달 물질 차단제 등 여러 가지 약제들이 점점 개발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름은 좀 다 어려운데 여러 가지 약제들이 이제 저희가 사용되고 있고 현재는 10여 가지가 넘는 심지어 요즘에는 바이오 시밀러라고 부르는 각각의 약의 복제 약제들도 많이 개발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가 그 바이오 시밀러의 상당히 선진국입니다. 또한 2010년도 이후부터는 경구제제의 표적 치료제도 이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주사제제는 대부분 혈관주사 및 피하주사제로 상당히 투여하는데 이제 힘든 점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경구제제도 개발되면서 환자분들의 복용 편의성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생물학적 제제의 장점은 이전에 항류마티스 약제 및 약제에 비해서 강한 효과 그리고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신 분들은 1주 이내부터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빠른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점이자 단점인데 주사제의 경우에는 주사제이기 때문에 이제 투여하는 게 힘들 수도 있지만 1주에서 요즘에는 4주에 한번 맞는 주사도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경구약을 안 드시고 한 달에 한번 또는 한 달에 두 번 이렇게 주사를 맞으면 되니까 오히려 더 편해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경구제가 아니다 보니까 경구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인 위장장애, 간독성 등이 줄어드는 또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약에 장점만 있는 약이 없듯이 생물학적 제제도 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그 지휘관격이 되는 이제 인자를 억제시키는 것이 표적 치료제인데 그 지휘관급이 되는 세포가 원래 우리 몸에서 하던 역할이 세포 내 감염을 시키는 균에 대한 면역을 담당하는 것이 주 역할입니다. 근데 대표적인 세포 내 감염 질환이 결핵과 바이러스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특히나 결핵이 흔한 나라이기 때문에 폐결핵 또는 바이러스 질환의 대표적인 대상포진, 감기 등의 위험성이 증가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사전에 결핵에 대한 잠복 결핵 검사, 여러 가지 이전 감염 병력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대략적으로 월에 10만 원
정도로 이전의 항류마티스 약제에 비해서는 조금 더 비싼 점이 단점입니다. 그리고 주사제의 경우에는 피하 주사가 많기 때문에 주사 자체를 불편해하거나 피부에 국소적인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점이 단점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류마티스 관절염은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관절이 변형되고 손상이 되는데요. 일단 문제는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만큼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아침에 네. 일어나서 손가락을 비롯한 관절에 1시간 이상 부기나 또 뻣뻣함이 지속이 된다면 그냥 네. 넘기지 마시고 혹시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닐까 의심을 네. 해보시고요. 꼭 가까운 병원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 강종환 과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